네, 지가르데 큐브는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쓰도록 할게요. 맘마들, 오랜만이야.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 하, 트레이너님은 대단해요. 험난한 길뿐만 아니라 포켓몬이 상처 입는 모습까지 지켜보고 극복해야 하니깐요. 어, 누군가 나왔어. 아, 하프 나왔다. 어라, 오랜만이군, 떼브리. 그리고 릴리였나? 네, 하프님, 만나서 기뻐요. 못 알아보겠구나. 왠지 전력이 느껴진다. 맞아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전력에 대한 모습으로 바꿨거든요. 열심히 하는구나, 릴리에. 말하자면, 열심히 릴리에로군. 저기, 하프님, 섬의 왕님을 알고 계시나요? 섬의 왕? 포니에는 없단다. 네? 이럴수가, 데브리님, 어쩌면 좋죠? 어? 섬의 왕이 없다고? 아니잖아, 너 섬의 왕이잖아. 지금이라면 괜찮으려나? 하늘의 구멍에서 나온 묘하고 귀여운 포켓몬의 상대도 했으니, 아, 해파리 얘긴가? 좋아, 유적으로 가자. 너희들도 따라오너라. 어, 태권 아저씨 저기 또 있어. 저 사람 왠지 싸우자고 할 것 같아. 데브리님, 갈 수밖에 없겠죠? 아니, 트레이너니까 당연히 가야죠. 네. 기다려라. 누군데? 아줌마였어. 끼야! 여기는 왜 이렇게 몰래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동네는 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해? 누구시죠? 호호호호, 아포의 아이몬 이런다이. 너희는 아포 친구니? 어떻게 하셨어요? 어호호호, 이 할머니를 놀리는 게 있냐이? 섬을 순례하면 만남이 생기는 법이지. 기쁘구먼. 꾸뇽. 할머니 뭐야? 너희가 유족에 간다면 좋은 것을 알려주마이. 자, 라이드 기어를 이리 줘보렴. 어? 자, 탈 것을 새로 주네요. 오케이, 탈 거 뭔가 준다. 오, 이게 무슨 탈 것이야? 괴력문. 괴력문 어디다 쓰는 거죠? 뭐 산 올라갈 때 쓰나? 이런 거? 길이 내려오면 큰 바위를 밀면 된단다. 아, 큰 바위를 밀 수 있구나. 뚜레 앞날에 행운의 비마이. 저쪽에 아이템이 있는데 아이템도 먹고 가죠. 아, 그래. 하프가 향한 곳은 피안의 유적. 길을 쭉 따라가면 포니의 거친 해안이 나와 지면의 색이 진한 곳인데 그곳에 가다 보면 나온단다이. 여러모로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피아네 유저, 포니의 수호신인 카푸느지느님이 계신 곳이군요. 아니,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카푸 꼬꼬꼬꼬 카푸느지느는 뭐야? 그럼 출발하죠. 예. 자, 여기 아이템 좀 먹고 가죠. 아, 저쪽으로 가야 되네. 아, 이거 왠지 싸울 것 같은데 저기 들어가다가. 그래도 먹자. 아, 걸렸어. 이런. 어? 얘 처음 보내네요. 아라리. 이게 뭐야? 얘 잡아야 되나요? 잠깐. 얘 그냥 공격하자.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냥 잡으면 될 것 같아. 깨트리자. 알이니까 깨트리죠? 아니, 깨트리자. 알 안 깨지나? 알 안 깨지네? 이게 뭐냐고? 뭔가 걸린 것 같아. 불면. 불면이면 잠을 안 자는 거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스톤 샤워도 한번 해보자. 오, 야, 이거 진화하면 낫이라고요? 얘가 낫이. 그러면 얘를 한번, 지금 체력이 많이 줄었으니까 잡아보죠. 가방. 뭔 슈퍼볼로 잡을까? 슈퍼볼! 간다! 자. 오케이! 잡았어. 아라리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포켓몬 잡았네요. 좋아. 아, 별로 안 좋다고요?
별로 안 좋다고요? 어쩔 수 없죠. 오케이. 아, 도감도 많이 모았네. 아예 포켓몬 아니요. 자, 일단은 길을 따라가 보죠.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쟤 뭐야? 참나 이거 가야 되죠?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나갔어 지나갔어. 못 본 척하고 가죠. 지나갔네. 어우 이거 뭐야 이 사람. 아까 봤던 사람이네. 챔피언이 되면 지나가도 좋다. 아 챔피언이 돼야 된다고? 여기는 갈 수가 없는 곳이네요. 여기는 뭐야 그럼? 여기가 아니네. 빨리 가서 이 아저씨 싸우고 가죠. 이게 뭐야. 레이온 트레이너 발견 즉시 콘택트합니다. 챔피언이 되면은 갈 수 있다는데 그러면은 챔피언이 되려면은 지금 한참 멀어서 갈 수 없는 길이죠. 저거는 폭거북스. 오 얘 처음 보는 애야. 아, 이제 포켓몬들이 강력해 보이는데요. 무슨 등거북이 있어 등거북. 네. 스톰샤워 일단 해보자. 오 데미지 잘 들어간다. 그래 그래 좋아. 그 다음에 한 번 더 공격해주죠. 그렇지. 야 뭐 별거 없네. 한 마리 더 있던가? 에크로백. 이게 뭐야? 에크로백 비행. 상대를 공격한다. 자신의 도구를 도구는 지니고 있으니까 필요 없. 쪼기. 아 쪼기보다 좋네. 쪼기 대신에 배우도록 하죠. 그렇지. 에크로벳을 배웠다. 오케이. 자 그대로 싸우죠. 오 얘는 뭐야. 얘는 뭐야. 하이비 할아버지가 진짜 생긴게 얘는 제트파워로 벽트타입으로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 태권. 근데 이상하게 생긴 포켓몬들이 많이 나오네요. 오케이. 예, 드래곤 타입이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 이상하게 생긴 할아버지 포켓몬. 오야 한 번에 잡았다. 좋아. 희귀한 이유 알 것 같은데요? 기술머신? 저 뭐, 어떻게 먹어? 뭐 어떻게 먹어? 아 여기에서 설마 괴력몬으로 이거 밀고 가는 거 아니야? 안 되나? 야 이거 바로 앞에 아 일로 갈 수 있네. 아 일로 돌아가는 거네. 아 나 또 오 아 이 사람 이 사람 싸우는 거야. 형 아니 그 감이 바로 앞에 있는데 건너가서 아이템 먹으면 안 돼요? 왜 가지를 못하는 거야 바로 앞에 있는데? 아 지금 루가루람이 기술이 지금 거의 다 썼는데 포켓시에는 들려야 되나? 지금 두 번밖에 쓸 수가 없네. 자 스톤 샤워. 아 이거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가는구나. 아 이거 효과 별로라고 써있는데 그걸로 공격을 했네. 제트 파워로 공격을 하죠. 잠깐. 근데 이제 저쪽 트레이너 보니까 포켓몬을 4마리나 가지고 있어요. 아 이제 포켓몬 트레이너들 싸우는 것도 어려워 보이네요. 4마리나 잡아야 돼? 예, 울트라 썬부는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포켓몬터 썬하고 썬을 플레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크나이터 레벨 몇이냐고요? 45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꽤 높은 편이에요. 40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꼬마돌. 이거는 바위 속성이니까 바위로 공격하면 되지 않나요? 그 속성? 아닌가?
아, 땅 속성 아닌가? 그걸로 공격해보자.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같은 걸로 공격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쎄? 모크나이퍼로 바꿔야 되겠네요. 아, 레벨 48이네요. 우와, 쎘어, 쎘어. 엄청나게 세네. 게이머러 부수기는 좀 약할 것 같아서 제가 안 쓰고 있어요. 약하지 않나요? 자, 이거 뭘로 공격을 해야 돼? 풀 속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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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경험치도 별로 안 주네. 식스테일. 아, 식스테일은 뭐야? 얘는 속성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공격하자, 모르니까. 오케이. 아니 근데 관광객 주제에 포켓몬들은 지금 몇 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아, 효과 별로네? 아, 효과 별로야. 그림자 깨매기라도 하자. 오, 야, 효과가 보통인데도 데미지가 이만큼이나 나오네. 쎄다, 쎄다. 윈디 레벨 40. 그 다음에 대구리. 대구리는 뭐야? 대구리? 대구리도 아니고 깜짝 놀랐네. 대구리는 뭐야? 싸워보죠. 아예 돌 속성인 것 같네요 보니까. 자, 풀로 공격하죠. 오케이. 아, 대구리 살아남았어. 아, 옹골참 살아남았네. 아, 얘네 꼬마돌이 진화를 한 거라고요? 감사합니다. 대구리라고 해갖고 깜짝 놀랐네. 한 대도 공격을 하죠. 그렇지. 아, 속성이 바위랑 땅하고 두 개가 다른 거구나. 저는 바위랑 땅이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다른 거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걸 몰랐네.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기술머신 좀 먹고 가죠. 어, 저쪽에 있는데. 아, 야, 괴력만 타고 있어도 걸리네. 가라, 두가루람. 생긴 걸로 봐서는 물속성인데. 게임으로 부수기 한번 써보라고요? 이거 별로 안 쓸 텐데. 아, 나 죽겠다, 이제. 이런, 살려줘. 그럼 죽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개구리 닌자 이럴 때 꺼내주면 좋겠죠? 개구리 닌자 꺼내주도록 하죠. 얘 좋다고요? 이상하게 생겼는데 얘 좋아요? 그럼 잡아야 돼요? 잠깐만. 체력을 조금 깎을 수 없나? 아, 이거 공격하면 잡아버릴 것 같은데. 살아! 아! 잡아버렸네. 잡아버렸네. 친구로 만들지 못해, 동료로 만들지를 못했네요. 일단 이거 먹자. 얼음 숨결. 오케이.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길이 안 보여, 이게 깜깜해서. 어, 오케이. 어, 여기 잠깐 아이템 있었는데? 그렇지, 야. 큰일 날 뻔했다. 여기도 뭐 없네요. 어, 저기 있네요. 저기 있다. 여기 유적지네. 아, 지가르데 큐브 여기 엄청나게 많네. 또 있네, 또 있어. 오케이. 피아네 유적. 어딘가 엄숙한 느낌이 듭니다. 별구름. 유적 안에 들어가면 기운이 되찾을지도 몰라요. 피아네 유적의 수호신 카푸 느지느님은 신비한 물로 부정한 것을 정화시켰다고 해요. 그게 사실일까? 너무해요, 대부리님.
벨걸음을 회복시켜서 대부리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안 믿으니까 삐졌어. 그러니깐 기다려도 벨구름. 이번에야말로 내가 너를 구해낼 테니까. 그럼 대부리님 가요. 가자. 얘는 안 들어가네? 들어가죠? 얘는 왜 안 들어가? 자, 이거 뭐야? 뭐 수수께끼. 아, 뭔가 푸는 것 같아 이것도. 그쵸? 길에 내려면 큰 바위를 밀면 되는 거였죠? 하포님의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내가 잘하지. 내가 잘해. 왜 그래? 저는 못 밀 것 같아요. 말도 못하게 무거워요. 그러겠지. 괴력문의 힘을 빌려야겠어요.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괴력문의 푸시는 바위 앞에서 비버튼. 막혔을 때에는 밖에서 머리를 식히는 게 좋아요. 아, 밖으로 나가면 리셋을 할 수 있고, 계령문으로, 불러서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한번 일단 살펴보죠. 아, 저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시작부터 모르겠는데? 시작부터 모르겠는데? 이거 밀면 안 되잖아. 이거 밀어도 되나? 자, 일단 밀어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밀어놓고. 그리고 다 부시고 가면 될 텐데 굳이 밀어야 돼요, 이거 지금? 일단 밀자.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한번 떨어뜨려보죠. 길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거 밀어넣으면은. 자! 겉바. 이런 거 잘한다니까? 가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포 저기 있네. 아, 아주 쉬웠어, 나한테는 진짜. 알로라의 유적. 이것도 책에서 읽었는데 수호신 포켓몬은 언제나 좋아하는 장소에 숨어있어서 쉽게 만날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유적에서 부르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해요. 아, 맞아. 그때 이게 변했었죠, 벨구름. 워낙 변덕이 심해서 확실치 않다고도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유적에 들어왔는데도 벨구름, 미동도 없어요. 지금 뭔가 표정이 이상해. 아, 하프님. 뭐하고 있는 거야, 하프? 뭐, 기도하나 보죠? 아! 나 지금 앉아있는 건 줄 알았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서있는 거였어요. 나 앉아있는 건 줄 알았어. 미안하다, 하프.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섬의 여왕으로서 포켓몬을 위해 사람을 위해. 섬의 여왕.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저지를 것 같아. 보고 있었군. 그래, 보고 있었다. 앉아있는 걸 줄 알았어. 섬의 왕이나 섬의 여왕은 수호신이 지키는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택된다네. 릴리아한테 들었는데 대부리는 먼 곳에서 알로라가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군. 그런데도 빛나는 돌을 받았다는 건 특별한 일이란다. 우리 할아버지도 선택되었지만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섬의 왕은 없는 상태였어. 하프는 몇 살이에요?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어받으려 했는데 선택되지 못해서 섬순례를 하듯 각 지역을 돌며 단련을 했지. 몇 살이야? 릴리에, 그대가 찾고 있는 섬의 여왕은 여기 있다. 섬의 여왕이네요, 섬의 여왕. 네, 섬의 여왕님. 전설의 포켓몬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해요. 잠시만요. 일륜의 재단에 모셔져 있는 솔가레오에 대한 것인가? 어머니가 미스터의 세계로 다른 세계로 사라져서 끔찍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머니니까 만나러 가서 한마디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의 포켓몬의 힘을 빌리고 싶어요. 미지의 세계를 오가는 전설의 포켓몬의 힘을. 전설의 포켓몬 나 지금 없는데? 비스트의 세계 말인가? 허니섬에도 나타났던 걸 비스트라고 부르더군. 카프 느지느와 함께 상대했는데도 힘들었지. 아, 여기도 나타났구나, 울트라 비스트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마. 하프님, 알고 있는 거라고는? 재단에서 진행하는 일식은 전설의 포켓몬에 의해 두 개의 피리로 소리를 내어 힘을 준다는 것 정도란다. 근데 피리 한 개밖에 없잖아. 피리 한 개 아니었나요? 피리 몇 개야? 달의 피리예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홀라홀라에 호소했던 피리군. 나머지 하나는 나시, 아일랜드에 있다. 아, 나시 섬에 있다고 하네. 이유는 모르지만 그곳에 두도록 전해주었단다. 나시, 아일랜드,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어요. 포니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무인도라고. 좋아, 셰플도 당김에 빼라고 했다잉. 산장을 만나러 가자. 바다민족의 마을로 가는 거다. 바다민족의 마을이라면 우리 처음에 도착한 마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릴리에는 맘마들을 타고 오느라. 아, 하프랑은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여기서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잔뜩 긴장한 거 아까. 그러면 센터도 괜히 갔네, 포켓센도. 이거는 뭐야?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 반응을 하지 않네요. 가자 가자 가자. 아, 이거 아니다. 일로 갈 수 있네. 깜짝이야, 또 해야 되는 줄 알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자몽 타고 갈 수 없겠죠? 갈 수 있으려나? 일단 나가서 가자. 스토리가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진행했나요? 뭐 100%라고 치면은 60%는 진행을 했으려나? 거의 다 했나 아닌가? 리자몽. 오케이, 아, 이거 타고 갈 수 있네요. 예, 타고 갈 수 있네요. 한 번에 가죠? 그렇지. 네.